안녕하세요.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질감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마무리 커트를 하는데 왠지 끝을 좀 더 가볍고 얄쌍하고 조금 이렇게 느낌 있게 좀 근데 그 대신 형태감은 무너뜨리지 않는 테크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원랭스로 제가 만약 이렇게 라인을 잘랐거나 이런 형태감을 주었을 때 이 질감을 살리면서 형태감을 주고 싶을 때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위로 끝을 오려내는 기법으로 저는 커트를 하는데요. 그냥 어렵진 않죠. 지금 딱 보면 그냥 무게감 잡고 어차피 지금은 형태감을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형태감에서 이제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을 주기 위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편하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 대신 좀 예쁘면 좋잖아요. 커트할 때 좀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의 질감 처리를 그냥 별거 아닌 테크닉으로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커트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선이에요, 선. 근데 커트를 하다 보면 이 선을 제가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잘랐을 때 이 깔끔한 느낌이 되게 둔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질감 처리를 하다 보면 좀 너무 과하게 빼거나 너무 조그맣게 되면 형태감의 밸런스적인 느낌이 안 맞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머리를 끝난 다음에 형태감을 다 말리고 이런 질감 처리할 때 그냥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일자 머리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은 제가 좀 싫어해요.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런 느낌, 이런 스타일은 싫어해서 보면 조금 더 깔끔하게 잘라볼게요. 뭐 스타일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이렇게 일자로 만약에 잘랐다고 생각을 하면 질감 처리를 할 때 저는 예쁘다, 제 기준에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질감 처리의 끝머리는 형태감은 이때 끝선 자체가 되게 소프트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저는 좀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질감 처리의 느낌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질감 처리인 느낌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퍼머를 했을 때 조금 날려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퍼머를 하는 스타일 아니면 이 퍼머를 어떻게 할 건지 꼭 생각하고 질감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할 때 좀 쓰는 커트 패턴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하는 약간 중간중간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무게감을 좀 맞추면서 하는 커트예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머리가 끝선이 둔탁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저는 얇게 떨어지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정도의 질감 처리 원랭스로 잘랐을 경우 이 정도로 질감 처리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뭐 모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거의 안 주고 끝에 라인만 형태감을 주기 때문에 펌을 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대신 제가 원하는 거는 끝에 감이 균일하게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커트할 때 조금 시간이 걸려도 끝선을 이렇게 한 번 더 체크를 해줍니다.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부위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이 부위 살짝만 더 해볼게요. 화면으로 찍어보니까 너무 소심해 보이네.
다시 이제 이렇게 해보고 질감 처리하고요. 오늘은 옆에만 진짜 별 스타일 아니니까 끝선을 형태감을 좀 이렇게 질감 처리 느낌 했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원렉스 머리를 잘랐거나 그라데이션 머리를 잘랐거나 딥라인의 쉐입을 자르든 이런 테크닉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게감이 너무 둔탁한 부위는 어차피 딥라인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에 조금 더 그라데이션을 준다 느낌으로 커트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마무리할 때 제가 많이 쓰고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마무리할 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어디가 좀 무겁나? 어디가 좀 둔탁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뚝뚝 잘라놨어요, 머리를. 근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자르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을 자연스럽게 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밑에 선 라인은 최대한 형태감을 살리면서 끝에 있는 질감을 최대한 곱게 이런 식으로 저는 테크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별거 아닌데 좀 너무 뚝뚝 잘라놓게 되면 머리 선이 굉장히 파염? 그 좀 약간 집어먹었다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젤로 처음에 하실 때는 조금 힘드셔도 섹션형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무게감의 밸런스를 보면서 그리고 윗라인에서 얼만큼 무게감이 떨어지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조금 조금씩 하길 바랄게요. 그 대신 이렇게 커트를 한번 끝선 라인을 질감이 아닌 그냥 그라성의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의 느낌으로 질감 처리를 연결할 정도의 커트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그 느낌을 뺄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커트할 때. 그래서 저는 질감 처리할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끝에 라인을 뭐 이런 기법도 있죠. 약간 가위로 쓰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저 같은 경우는 끝머리 선을 이렇게 질감 처리할 때 숟가위로 이렇게 조금씩 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딥하게 아주 딥하게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친 다음에 가위 느낌으로 끝에 라인만 한 번 더 깨끗하게 아니면 미니 클리퍼로 살짝 다듬으면서 형태감도 줍니다. 커트 예를 들면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끝에 선이 쉐입 라인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그 쉐입을 어떻게 빼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그 쉐입을 어떻게 뺄까 막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일단 형태감을 다 잡은 다음에 라인이 있으면 라인은 항상 마지막에 자릅니다. 마지막에 자르고 그때 자를 때 가볍게 자를 건지 무겁게 자를 건지 저는 만약에 가볍게 자른다고 하면 이런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 쓰는 테크닉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번 해봤는데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가오겠습니다.